네, 저는 지금 네. 부산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영화의 전당 빅루프에는 아름다운 LED 조명으로 태극기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 70명이 플래시몹을 펼쳤는데요. 흥겨운 퍼포먼스와 함께 광복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항 일원에서는 해방 귀국선 재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1945년 해방 귀국선을 재현하는 행사인데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해방과 함께 고국 땅을 밟은 우리 동포들. 그때 감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 다 같이 말살로 우리 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동안 아리랑 노래소리가 귀국선 안을 가득 메웠는데요. 가슴 벅찬 뭉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고통을 받고 해방이 되니까 우리가 한국을 가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다들 그냥 그 우리 동성한 동포들이 아니 그냥 다 대대적으로 그냥 기뻐하고 같이 동성화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해방 귀국선이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약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귀국선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동포들을 환영했는데요. 해보니까 못해본 경험도 해본 것 같고 귀농 동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환영행사와 함께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당시 귀국선을 탔다가 원인 모를 폭발로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그 비통함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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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방 귀국선을 타고 고국 땅을 밟을 때 그 가슴 뭉클한 장면 다시 봐도 감동적인데요. 70년 전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이지연이었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부산 해방 귀국선의 감동, 또 다른 가슴 뭉클한 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뒤쪽에서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선언문을 읽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한 선언문입니다. 시작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한다. 모든 청소년은 자존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듯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정을 가지고 나라 사랑에 앞장선다. KBS